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비타민 공급해 주실 분 오늘도 소개해 주세요. 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요. 오늘 비타민 주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탐색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요. 탐색해야죠. 그렇죠. 탐색이 참 중요한데, 맞아요. 뭘 탐색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나 자신? 뭐, 미래를 위한 거니까 직업? 어떤 걸 탐색해야 될까요? 이걸 기본적으로는 진로 탐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로라는 뜻을 뭐 해석을 해보면, 나아갈 진, 길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미래형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로 탐색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를 탐색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현재의 욕구 변화에 따른 미래의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려면은 과거와 현재를 보라, 그 말씀이시죠? 네네. 예. 자, 그런데요, 과거 현재를 보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 예, 뭐 예언자인가요? 어떻게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재건 씨가 있어요. 그럼 네. 재건 씨가 지금 현재 미래에 더 하고 싶은 것들을 탐색하기 이전에 재건 씨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과거의 욕구가 현재에도 같은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거부터 하고 싶었던 건지 탐색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 하고 싶었던 일과 현재 일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욕구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과거에 있었던 게 사실은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나 미래에 과거에 생각했던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욕구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탐색 과정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에 정작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네. 주변에 음악, 그러니까 작곡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안형편 이제 유학 갈 정도까지는 안 돼서 진로를 좀 바꿔서 음악 선생님을 택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진로 선택을 좀 잘했다, 탐색을 잘했다, 볼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과거의 욕구와 현재의 욕구와 미래의 욕구가 가장 똑같은 게 가장 좋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 현재에도 해야 하는데, 사실 현재의 상황 자체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하면, 과거의 욕구가 미래까지는 그대로예요. 사실 최종 하고 싶은 건 음악인데, 현재는 환경 때문에 그걸 할수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대안을 선택하겠죠. 음악과 관련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돈을 축적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만족스럽게 보강을 한 다음에, 최종 목표는 결국 음악이라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욕구는 사실은 잠깐 변화되긴 했으나, 이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과거의 욕구가 그대로 미래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탐색해서 최종 미래의 목표를 잡는데, 사실은 중간에 현실적인 직무를 선택했을 때 정말 그 현실적인 직무가 더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미래의 욕구가 음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탐색 과정을 본인 스스로 잘 깨닫고 본인 스스로 잘 검토를 해서 최종 미래의 목표를 잡는 것이 사실은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달라져요. 이거 보면 이것도 잘하고 잘할 것 같고, 이거 보면 또 이것도 내가 잘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잔재주가 많아서 그런지 또 어느 정도 약간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30대부터 방송 일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 또뭐딴걸 하고 싶어요. 예, 다른 일막 자꾸 도전하고, 도전 정신인 건지 아니면 진로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건지 뭡니까? 평소에 MC님을 보면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 뭐예요? 무슨 말 하려고, 무슨 말 하려고. 두렵다. 무서워, 무서워. 사실은 자기 탐색 과정과 진로 탐색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힘들어. 새로운 일을 계속 적응해야 되고, 이게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어떤 한두 개를 결정을 딱 하시는 게 사실은 진로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많은 관심은 사실은 본인의 진로를 더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바라보지 마시고 탐색과 그 정보 탐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해요. 나 이제 다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 거는 참 좋지만 다 해보고 싶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탐색이 끝났어야 될 나이인데 지금. 예.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직자분들도 이 탐색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탐색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고 방법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진료 탐색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전에는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재건 씨한테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걸 탐색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막연하게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이해, 자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막연하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을 돕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뭐 의사도 있겠고 간호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직업을, 지식을 탐색하게 돼요.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 간호사라는 직업,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탐색을 하는 거죠. 직업, 지식,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탐색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죠. 아, 나는 이 중에 사회복지사라는 게 가장 잘 맞겠다. 그럼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구직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당장 급한 사람들은 당장 선택을 할 수 있거나 당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결정까지를 사실은 심사숙고하고 아까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탐색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다시 진로를 우회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없이 제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진로라는 말을 할 때 자기 이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사실 말은 쉽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를 모르면 구직 포기해야 되나요? 진로도 포기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 사실은 재건 씨처럼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기 이해를 사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로 설계에서 사실은 자기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사실은 자기가 제일 거듭 말하지만 제일 잘하는데 그걸 제대로 속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진로 설정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 설정을 한 게 공무원이 남들이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평소에 다른 직무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공무원이라는 남들이 다 선망하는 직업이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나와서 마케팅으로 우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케팅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간 안에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진로라는 게 탐색 기간을 오래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회를 하게 되고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내가 최종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나를 잘 이해한 다음에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진로를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이게 단순히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냥 그걸 했을 때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왜 이런 질문 드리면요. 주변에 정말 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정말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원을 나오고 처음에는 만화 가려고 그래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에 또 합격도 했다가 또 금방 또 일본에 있다 또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뭐 노래를 너무 또 잘해요. 또 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또 잘하는 거 그래서 또 지금 그 나이에 슈퍼스타 K-POP 또 나가겠대. 노래 잘한다고. 예. 그래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 왜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관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많은 건데 자기 이해가 부족한 일면이거든요, 그게. 자기 이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게 자기 이해는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고 가치관 탐색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어디다 비중을 두고 일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 내가 진로를 탐색
선택했을 때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정한 건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탐색하는 게 사실은 자기애거든요. 근데 그분은 당장의 호기심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로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가 다시 결국 아버지 회사를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걸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하자 그러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자기 분석을 하신 다음에 진로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뭐 신랑감 1위가 또 아버지 회사 다니는 겁니다.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네. 자, 진로 설계, 진로 탐색 참 많이들 얘기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네, 당장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야겠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이직을 아직 그 근무 중인데 이직을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탐색할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직업 탐색을 그 학기 중에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는 정말 평생 갈 직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직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직을 할 때 내가 같은 직종, 원래 하던 직종과 같은 직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전혀 다른 직장을 한다 그러면 더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진로 탐색 시간을 두셔야 되거든요. 이런 탐색 기간들이 당장은 길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탐색과 설계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진로에 대해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전생애를 볼 때 진로 설계라는 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진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 탐색입니다. 이 진로 탐색이라는 건 자기 탐색 과정이 선행돼야 되고 그 이후에 구직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라는 것을 잘 습득하셔서 취업에 성공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 비타민 오늘은요, 이 진로 탐색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시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